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언제나처럼 이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타테크 안내 드리기 전에 주 대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자, 신성 델타테크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주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자, 이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밑꼬리가 달린 자 이런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국에 18,700원 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하락세가 좀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CCS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횡령 소식이 나왔다. 그러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 세력이 지금 이 구간, 그죠? 10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 대표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 대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세력이 계속해서 이 구간을 통해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 개인들 물량을 자, 계속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세력이 재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죠? 당연하게도 2월 21일과 2월 28일 날 물량을 정리하면서 자,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이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통해서 세력은 재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10만 원 구간이 왔을 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세력이 이 10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지만,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절대로 뭐가 끝난 게 없어요. 초전도체가 끝난 게 없다. 언제라도 재료를 통해서 충분히 큰 상승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거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녹여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신성 델타테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고점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 하나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전도체라는 이 재료가 계속해서 터져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터지고 어떻게 숨고르기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터지고 또 한번 뭐예요? 숨고르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점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구간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세력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께서 꽤나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2월 21일과 2월 28일 날 주대표가 매도한 것만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주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2월 21일 날 신성 델타테크 매도한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게 되면은 매도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그죠? 신성 델타테크 매도한데, 자, 현재가의 비중 50%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세력이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여러분께 제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 드렸다라는 거고, 자, 지금 매도가 보시면 현재까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보시게 되면은 17만 1,900원이었다. 자, 이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2월 28일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2월 21일 날 비중 50%를 매도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2월 28 8일 날 주대표가 남은 비중 전량 매도를 진행했는데, 자,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신성 델타테크 매도한대. 자, 매도가 얼마였는지 드렸어요? 16만 원. 자, 2월 28일 날 잠깐 이렇게 캔들에 대보시면, 자, 최고가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보이시죠? 16만 3,500원까지 올라갔다. 자, 주 대표가 여러분께 얼마 안내 드렸어요? 16만 원에 안내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두 번의 고점에 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 드렸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가 또 올라온다면 주 대표가 또 최고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건데, 자 매도 타점을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주대표가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께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 드릴 테니까 꼭 매도하셔가지고, 주대표가 아까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응 전략.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최고점이 왔을 때는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주 대표가 아까 공지드렸던 부분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작년 재정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는 단순하게 6개월짜리 수익 보는 프로젝트일지 모르겠지만, 주 대표는요 1년 프로젝트입니다. 왜 1년 프로젝트냐면,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 제가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자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자 이 포트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주대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 기업 탐방까지 다녔던 종목들로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자 우리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수익도 수익인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하게, 자 손실 없이 주식하는 게 더 이상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수익이지만 제가 안전을 위해서 이 기업 탐방을 다녔던 거고, 자 우리가 작년 재정연하고 비교했을 때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두 가지가 좀 달라졌죠. 그죠?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 기존 소통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방을 개설했는데요. 자 이 텔레그램을 워낙 안 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에는요 이 카카오톡으로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재작년에는 그리고 제가 500분을 모시고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보세요, 올해는 딱 30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주대표가 영상도 제작을 계속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통방에 계신 분들, 기존 소통방 분들도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500분은 힘들겠다 싶어서 올해는요 딱 300분만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25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리가 여러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복리, 자 복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간혹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6개월에 1억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대표가 첫째 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은 44%가 됩니다. 여기서 4%가 바로 복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복리는요 정말 무섭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1억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자신있게 주대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주대표 개인번호로 바로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매집주를 하나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신성 델타테크를 끌고 가시더라도 다음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지금 안내드리는 매집주는. 그래서 이 매집주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양자 컴퓨터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특이점들이 몇 군데 좀 보이시죠? 자, 우선 이 구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음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받아먹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을 거치죠. 자, 근데 최근에 이 양자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이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보세요. 지금 현 구간 보시면 자, 이 구간을 여러분께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주가는 지금 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좀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죽고 있다라는 거는요. 자, 지금 이제 소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량만 소화하게 되면 지금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대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자, 지금 양자 섹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이건데, 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자 섹터의 연구 예산을 3배 이상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이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글로벌 R&D 예산을 작년에 5천억이었는데 올해 1조 8천억까지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양자 섹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이 매집주를 매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매수가 얼마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대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놨어요. 이 소통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자, 이 소통방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항상 주대표가 이 매매내역이라고 해서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좀 적어놓는 그 매매내역 일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자, 지금 주대표 유튜브 매매내역이라고 해서 아마 이 종목들 눈에 다 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대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안내드렸던 그 종목들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신성델타테크든지 뭐 제주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주대표가 다뤘던 종목들이죠. 자, 지금 누적 수익이 지금 무려 560%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매매 시작일이 6월 1일인데, 자, 지금 거의 뭐한 8, 9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들 시작한 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이 560%입니다.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 주대표가 추천해드리는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소통방 링크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텔레그램을 깔고 계신 분들, 이 텔레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죄송하지만 이 설치를 좀 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